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가 설립된 지 36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추수의 감격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먹는 그 음식들을 누군가가 심고 또 자라게 하고 또 그 곡식을 거두어가는 과정이 있고 유통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먹거리를 추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추수를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는 우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위한 것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세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이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가짜뉴스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영상을 보셨겠지만 막 길거리에 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막 쓰러지는 거예요. 코로나에 걸리면 저렇게 된다.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막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과 안전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을 처음에 가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두려워요.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한 우리 교회는 노숙인들을 섬기다 보니까 무료급식소가 많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용할 양식을 나눠드리자 이것을 매주일 고민했어요. 정말 정말 매주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풍성한 나눔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이웃의 안위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참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의 반경이 넓어졌습니다.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유튜브를 활용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또 각종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고 제가 설교를 해왔는데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뿐만 아니라 또 흩어진 자리에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직접 경험하면서 야 그래 우리가 정말 성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실감했습니다. 또 예배당과 물리적으로 떨어진 곳에서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새벽 기도를 실시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중에 그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5시, 6시 새벽 기도를 두 번 했거든요. 그때 오신 그 기도하러 오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현장하고 실시간 포함해서 최소한 한 60여 분 정도가 꾸준하게 지금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멀리 이사를 가거나 새벽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그래서 새벽 기도를 중단했던 분들도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물론 세수를 하고 참여하시는지 그냥 참여할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은혜입니까? 2주 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온가족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은 현장에 오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했어요. 저 평택으로 이사한 부부도 함께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유튜브로 우리가 중계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죠? 어떻게 평택에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또 해외에 있거나 지방에 있는 또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또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도 해외에서 또 지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이 예배의 반경이 넓어졌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헌금의 이름을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데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그런 청년이에요.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제가 예전에 지도했던 청년 이름이 헌금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 전화를 했더니 이 친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 지방에 있는 친구도 있고 또 프랑스에서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실시간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헌금을 하기도 하고 또 노숙인 헌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동참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코로나 이전에는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런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큰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역대하 5장을 중심으로 성전 건축의 내용을 우리와 함께 구체적으로 좀 살피면서 성전의 핵심이 언약궤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그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하 6장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6장에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1절부터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이루셨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또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만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상황들을 가정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 6가지 정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시간에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간추려 보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이런 상황들이 설정되어 있어요.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래서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 와서 다시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그때 성전을 향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기근과 전염병과 각종 기후 변화 때문에 재앙과 질병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과 고통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고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재난을 당하고 질병을 얻고 기근을 만나고 전쟁에서 패하는 이런 상황들이 무조건 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솔로몬 왕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일어난 최악의 상황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내다보고 있어요. 아마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를 내다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런 사실들을 가정하는데 정말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가 가능한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상징하는 표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아 다시 돌아갈 길이 있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동네 뒷산 말고요. 예, 교회 뒷산은 아무데나 내려오면 다 연결돼 있어요. 동네가 나와요. 근데 적어도 지리산이나 북한산 이런 데서 여러분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북한산에서 길을 잃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산에는요, 해가 일찍 떨어져요. 요즘에는 오후 6시만 되면 캄캄해지잖아요. 산에는 더 일찍 캄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깜깜해졌어요. 지금 다리에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배도 고파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리고 막 날씨가 추워집니다. 그런데다가 몸에 막 몸살 기운까지 와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핸드폰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우니까 머리에다 베고 주무시겠습니까? 그 핸드폰을 가지고 아마 구조대에 요청을 할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 지금 어느 산에 있는데 아마 어느 위치 정도 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내가 부상도 입었고 먹을 것도 없고 너무 힘들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상황이 어떤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전문가들은 아마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뭐 헬리콥터를 동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성전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7장 1절을 보세요. 7장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부터 뭐가 오냐면 응답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왔던 응답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불이 모든 재물을 살라버리고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끔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세요. 때로는 그 말씀이 해석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을 많이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셔서 그런데 잘 쓰고 계시죠?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또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위기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한 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는 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겸손입니다. 겸손은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보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그 다음에 내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그게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심이 되어 있는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의 세 가지 의미가 적어도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기도한다는 것은 악한 길을 떠나는 것이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쳐주신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에서 듣고 그 다음에 망가진 땅을 고쳐주신다.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돌고 기근이 있고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오고 땅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계속해서 미룰 수밖에 없는 이 망가진 땅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칠지라. 근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인간에 뭐가 있어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늘이 막히면 땅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 구조를 14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지 않고 농사가 안 되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농작물이 메뚜기 때문에 망가지고 역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땅, 신음하고 고통 속에 망가질 그 땅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치신다. 그러면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계가 다시 새롭게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온 바로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을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야 니네 맛 좀 봐라.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무한 욕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셀프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법칙이 있어요.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걸 가정에서도 주셨어요. 부부가 성관계를 하는 거는요. 그건 부부 사이에서만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 법칙을 깨면 법칙을 깬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실 때 중력의 법칙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 법칙을 깨고 5층에서 10층에서 막 떨어지고 점프하고 그러면 본인이 다쳐요. 죽거나 다쳐요. 망가집니다. 몸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떤 법칙이 같이 주어져 있는데 그걸 어기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법칙이 십계명을 통해서 잘 요약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 법칙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어기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미세먼지를 만들어낸 건 뭡니까? 하나님이 미세먼지를 만들어 하늘에서 뿌리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중국의 전 세계 나라에서 공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의 하늘은 맑은 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중국을 뭐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공장을 지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 다 공장을 지어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나 환경을 보존하는 것보다는 경제 논리가 항상 우선됩니다. 보세요.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죠.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우리도 다 사실은 경제 논리를 가장 우선시 여겨요. 이런 세상 속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그 결과가 미세먼지로 또 지진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계속 나타나요. 그런데 코로나는 인간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도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정말 대책이 없겠죠. 죄 때문에 인간은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공멸의 길을 가고 있어요. 독일의 어떤 사람들은요. 유럽의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22세기는 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청년들은 절대로 비행기를 잘 타지 않는다고 해요. 비행기 타는 거를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럽은 이제 기차가 이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근데 기차가 좀 비싸대. 오히려 더 오래 걸리고 비싸고 오히려 비행기가 더 빠르고 싸대요. 그런데 둘 중에 어느 거 탈래 그러면 기차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 생태와 이 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망가뜨리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걸 고려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인간이 함께 멸망을 당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걸 막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자, 이것을 구약 시대의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며 연결시켜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십시오.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서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듣고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중보자의 출현을 고대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도식이 있는데 성전은 오늘날의 예배당과 연속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기 상하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을 위치하고 있어요. 의미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읽으면 그 다음에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느냐? 마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복음서를 쭉 읽기 전에 사실은 역대기 상하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결국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을 보세요. 자, 역대기를 우리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을 읽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땅을 고친다. 이 구조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의 그 죄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23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전에서 보여준 동일한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8장으로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8절부터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사람들 너희들 친한 사람들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 마태복음의 첫 번째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그림들이 성전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예배 회복 이런 그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9페이지에 있는데 그냥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깨지고 분열되고 나눠져 있는 것을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이게 통일 아닙니까? 하늘과 땅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열되고 하늘이 막히고 죄 때문에 땅이 망가져 있는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우주 만물의 회복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눈과 귀를 그곳에 집중하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을 자신의 성소로 삼으시고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해서 깨어진 땅이 고침을 받고 하늘과 땅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 놀라운 비전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망가진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청년들의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이 땅, 이 땅을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전염병이 도는 이 땅, 태어났는데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마스크 쓰는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그 간단한 얘기들.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났나 아마 말을 하면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 땅을, 전염병이 도는 이 땅을, 미세먼지로 고통스러운 이 땅을 경쟁으로 우리 애들 죽음의 길로 내모는, 이번에 또 수능시험 몇 명이 자살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얼마나 많은 애들이 자살을 하는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자살을 해요. 제일 많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런 교육으로 우리가 내몰고 있어요. 자살을 안 하더라도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애들이 40%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 땅, 그런 망가진 땅을 고쳐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망가진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만 복받아서, 우리만 구원받아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 망가진 땅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백신이 물론 저도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러면 살만한 세상이 옵니까? 정말 그럴까요? 인간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욕망을 따르는 삶을 살면요, 코로나보다 더 센, 더 무서운 전염병이 또 와요. 또 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망가져 있고 그렇게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은 겸손하게 엎드리고 죄에서 돌이키는 길뿐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가져온 이 놀라운 세 번째 변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인간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직시하고 우리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망가진 땅, 이 만물의 회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일어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계획을 망가뜨렸고 우리를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고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했고 또 우리의 사역과 삶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신앙의 본질과 바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중요한 변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겼습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여러분, 노숙인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숙인이 많아지면요, 더 많은 이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저 멕시코는요, 그 유괴가 40% 이상 유괴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돈 많은 집은 반드시 하는 게 뭐냐면 경호원을 붙이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집 아이들은 거의 40% 아이들이 유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을요, 이 경호원들이 데리고 다녀요. 여러분, 노숙인이 많아지면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변화. 예배의 반경이 넓혀지는 것. 특별히 젊은이들이 사용했던 유튜브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도구 아닙니까? BTS도 사실 유튜브가 키워낸 그룹이죠. 전 세계적으로 BTS를 지지하는 그 아미들이라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 이런 기업보다도 BTS가 더 많은 경제적인 창출을 내고 있다. 이런 기사도, 그게 맞는지는 제가 좀 조사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뉴스도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젊은 애들이 유튜브로 검색을 해요. 요즘에는 요즘 한 30, 40대는 네이버 이런 걸로 검색하면 10대 애들은 유튜브로 공부하고요. 유튜브로 검색을 하더라고요. 그런 그 도구가
그런 젊은이들이 10대, 20대 아이들이 선택하는 그 도구가 이제는 교회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세상에서 또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을 교회가 이제는 가지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반경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변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복의 길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할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귀한 생명이 탄생하게 하시고 또 세례도 받게 하시고 함께 축하를 나누게 하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